좋은 일 한 사람은 즐거워서 못 견딥니다. 나쁜 일 한 사람은 괴로워서 못 견디고. 그러니까 좋은 일, 괴로운 일이 다 없어져야 이 참선하게 된 거요. 어? 좋은 일도 할 거 없다. 지도는 문화는 유행간택하니 단막증에 하면 통연맹백하리라. 깨치기는 어렵지 않다. 좋아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요. 좋은 일 한 사람 참도 못 한다니까. 죄 많이 진 사람도 못 하고. 어? 그냥 맨날 그 바빠서 내일 못 할지 잠 푹 자야 또 운전도 하고. 세상에 어리석게 우쭈쭈 아껏만은 잠깐 한 시간만이라도 좀 버텨봐. 에이? 두 시간 하면 더 좋고. 잠 그거는 습관이다. 그러고 무심하면 잠 그냥 필요하고 풀려요. 잠깐 한 5분만 5분이 뭐예요. 잠깐이라도 그냥 눈 감치면 생각을 놔버리면 필요가 풀린 거예요. 걱정 근심 싹 놔버렸어. 에이? 그래서 우리 방거사 같이 능행바 같은 보살 참 많은 스님들도 깨우쳐주는 대선지식이다 그라. 그래서 그 방거사가 딸이 그 죽는 모습을 보고 키 참 장하다고 칭찬해놓고는 화장을 해서 그 강에다 먼저 뿌려버리고, 아니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라. 우리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발버둥 치고 죽지 않아? 이 공부 그 죽을 때 보면 알아. 아무리 지가 도가 꿰서다 해도 죽음에 생사를 자제 못하면 그 남 속이는 짓이라. 두려워하고. 그럼 남 속이는 사기꾼 돼서 되겠어? 아무리 지가 큰 스님이라도 죽음에 그렇게 벌벌 떨면 그건 소인배란 말이야, 분명코. 뒤에 소가 돼도 못 갚아. 아니, 거사들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승복 입고 세상 죽음에 두려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벌벌 떤다면 이거 슬픈 일 아니여. 그래가지고 그 고을 자사, 여기서 가면 도지사급이요. 우공적이라는 자사가 늘 법문 들었어, 이 방거사한테. 그런데 이제 오니까 그 사연 얘기해. 내가 사실은 먼저 가려다가, 아, 이놈아가 가버리니 내가 할 수 없이 저 자네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가 죽거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화장을 해서 뿌려서 이 강에다 버려. 그리고 이 산남에 가면 내 아들 딸이 있으니 거 가서 좀 알켜서 막 그것만 해주게, 그런 거라. 그러면서 무릎 위에다 손을 그 우공적 무릎에다 손을 얹고 법문을 하면서, 세상 살이는 화나요 무실이여. 환가 갖고 실답지 못한단 말이여. 그리 잘 있게. 그러고는 열반에 들어버려. 그때 방 안이 훌하더래요. 향기가 진동하고. 아마 화장을 해서 살이가 굉장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살이 나왔으면 막 동상도 하고 탑도 하고 굉장할 거라. 에이? 사리가 그 한섬 나오면 뭐 할 거야? 백섬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중생 교화교에서 방편으로는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자랑거리는 못 된단 말이에요. 방거사 얼마나 멋있어. 그래, 다 뿌려버린 거예요, 경경. 그러고 그 산남에 가서 시킨 대로 하는 거라. 그, 영조하고 방거사가 같은 얘기를 그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아들이 이제 호미가 그 밭을 메고 있는 데 가서, 여봐라, 영조하고 저 방거사가 가버렸단다. 그러니까 죽었단다 그 말이거든. 갔단다 그러니까 호미 메고 있다 허 그러더니 그대로 가버려. 그 소리 듣자마자 호미자한테 그냥 서서 그대로 그냥 열반에 들어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어찌 어리석음이 네 비하고 똑같노. 그러고는 그냥 화장해서 뿌려버린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결혼식 하니 무슨 사람 죽냐면 부주돈 보내고 또 부주돈 보냈는데 안 보냈다고 시비한 사람 있어. 언제 나는 줬는데 기록 다 해놓고 형제간끼리도 내가 언제 어느 때 줬는데 안 준다고. 에? 뭐 어디 속이 있으니까 웃는다. 기가 막힐 일이여. 그리고는 우리 부모는 동네 사람한테 나 이거 떠난다 하더니 산으로 갔다 또는 그때는 저 종적이 묘연하다 두 가지 기록이 나오더만, 어떻든 그렇게 멋있게 간 사람이 있는 거라. 오빠 듣기 사실은 숨 안 쉬어버리면 간단하구만. 세상 배네. 그렇지만 깨치지 못하고 죽어놓으면 중엄신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 괴롭게 하고 아무데도 그냥 배고픈 귀신이 돼가지고 의진하고 그런 사람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내가 그래서 나는 이, 그 법회, 이 월말 법회를 중단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 가지고 생각해도 이거 코를 끼느니 깜짝마다게 지금 돼서. 그러나 늘 하던 말또 하고, 또할수 없으니까 법문거리 장만하려고 사실은 내 여행을 가고 막. 예? 여기도 가고. 그래서 이제 법문거리 일을 조금 만들어 놔서 다음 달은 사실에 이달만 하고 내가 여행 가보려고 했는데 또 법문거리가 다음 달에 할 것이 또 만들어 놔서 미천이 없으면 내가 이제 도망가는 수밖에 없거든. 맨날 하던 얘기만 할수 없고. 근데 그거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대마도 간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 대마도를 제가 걸망 하나 듣고 작정하고 무조건 일본 배를 탔어요. 타고 요새 그 테레비 때려싸니까 사람이 없어. 뭐안 좋게 얘기하니까 물건이나 사고 그런다고 하니까 사람이 줄어버렸어. 그리고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섯 사람이 돼야 버스를 타.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 가는데 택시 탈라 뭐 30만 원 든다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돈 주고 갈 수가 없잖아요. 택시도 또 없고요. 아예 그건 없더라니까. 아, 그래서 탈랐더라고. 근데 마침 한국말 서툴게 한 사람이 있어. 이제 좀 하더라도 그 양반 보고, 나좀 여기 좀 태게 들으면, 제일 먼저 내가 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 얼마니까 돈 1,000원밖에 안 해. 일본 돈 1,000원이면은 우리나라도 10,000원이라. 요새는 뭐 10,000원도 안 하지 않아? 그걸 주면 일본 일주를 해, 그 대마도. 그걸 줘놓고는 또 2,000원을 더 줬지. 나는 주는 재미가 그게 좋더라니까. 저렇게 안 받으려 했어. 자기 아마 처음 받았을 것 같아, 보니까. 2천에 2만 원이요. 그걸 주니까 억지로 줬지. 받아놓고는 하도 더워서 주위에 전방이 없어요, 또. 나 수건도 안 사가지고 와서. 아이고, 그래, 안 돼가지고 급하니까. 나 수건 좀 하나 달라가니까. 아, 새 것을 주더라. 그돈 2천 원준게그 효험이 있어. 그래가지고 수건을 떡 주고 닦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했던가 봐.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못 타요. 외국 그 교수 하나 하고, 대학 교수더라고, 대구에 무슨 교수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하고 세 손이 때문에 버스가, 시내 버스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전부 다 끌어 모아서 한 차를 만들어서 고치게 활동해서 날 해주더라니까. 그렇게 세상 공짜가 없다. 그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뒤에는 내가 5천 원 더 줬다니까. 일본 돈 5천에 5만 원이요. 안 받으려 해도, 다음번에 갈때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그 사람. 이 보시가 그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좋다. 주고는 이제 그 버스에 타서 있는데, 아이 어떤 분이 옆에 또 오더니, 같이 앉으려고, 아이 더 웃긴 한데, 그 자리 놔두고 옆에 앉으려고 해서, 아 자리 놔두고 옆에 앉으라고. 아, 그래도 뽀짝뽀짝 저태 와. 혹시 저 기독교, 목사님 아니냐고 그랬지. 하도 말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니냐고 그러니까. 책을 딱 보여. 인연이란 책을 딱 보여줘. 나 아니다 그 소리 아니야? 인연이면 이거는 불교다 그말 아니야. 그리고 얼굴만 봐도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잖아. 딱 보면 알겠더라고. 그 어째서 여기 오셨느냐 그랬더니 강의 때문에 왔다는 거라. 그럼 교수만 이제 그러니까 교수라고 그래. 그 무슨 강의하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 또 한국 그 노총 간부들 그 사람들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한온 거라. 이게 다 차에다 한 차에 못 타니까 요쪽에다 이제 일부도 오고 이제 다 분산을 하다 보니까 버스 하나가 이렇게 다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뭘 전공하십니까? 하니까 경영학을 전공한대. 의대 교수인데도 경영이라더라고. 그러면서 조계종도 경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고 그래서 근데 그럼 경영하고 정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물으니까 경영은 이익을 추구한 거라. 아니 정치는 지금 손해 보려고 정치한가? 말이 안 맞잖아. 말을 하니까 본인도 썸먹한가? 관리라 하더라고. 관리라고 하더라고 경영. 그럼 관리하는데 10대 원칙이 있다면 한번 좀 들려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뭐 시장 관리, 판매 관리, 생사 관리, 인사 관리 뭐쭉 한데 뭐 9가지인가 세워요. 관리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내가 그렇지. 아마 뜰금했을 거예요. 아무리 줘 50점을 줄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아무리 줘도. 아니 핵심이 빠진 눈이 없으면 아무리 잘생겨봐 흔일 아니야?
눈이 빠진 얘기 해보니까 헛니다니요. 빠졌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 자기 관리가 빠졌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막 손 붙들고 태도가 달려. 아, 그게 모든 것의 근본인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뭐, 그 뒷날로 나를 대하는 것이요. 그렇게 대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같이, 그래서 또 따라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편하게 호텔도 싸게 들어갔다니까, 단체로. 어이, 보세요. 얼마나 나를 대하는 것이, 그 사람 큰 그룹이더라 하니까, 소인배 같으면, 그것도 단둘이 있으니까 썩낼 수도 없지, 하기야. 자기 관리 못 해가지고 세상 사람은 헌일이야. 맞짱의 헌일이다. 근데 이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말은 자기 관리지만, 자기 관리는 이것 가지고 팔만 대장경이 벌어져, 사실은. 나는 소아의 내가 있고, 대아의 내가 있고, 육체적인 내가 있고, 정신적인 내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대아의 나는 차차하고라도 소아의 나도 관리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간병 관리.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성을 내고 원수 가지고, 이래 되면 그거는 소인배라. 그래가지고 신세 망치고 원수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면 불평이 없습니다. 매사에 뉘우칠 줄 알면, 참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어. 자기 합리화하려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그것이 난행을 능행이요.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함이 부처님 같단 말이요. 남 이기기는 쉬워. 자신을 이기란 말이요. 오용락을 이기라, 그라. 감정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자기 관리. 잘 잘해야 됩니다. 마음, 육체 관리. 육체도 관리 못하면 헌일이요. 병 들어보면 헌일이다. 부처님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 건강하면 큰일 나고 막. 모자란 사람이 건강하면 미쳐버리고, 생각이 나쁜 사람이 건강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잘 다스리고 나서 육체를 같이 가야 돼. 정신과 육체가 같이 가야지.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가 병들어도 안 되고,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모자라도 안 된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음식도 너무 과하게 잡시지 말고, 내가 이 아파보면서 그걸 느껴요. 내가 이 경험담을 여러분한테 일러준 거예요. 이 육체 관리하는데 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으리요만은 제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뭐겠어? 이 육체 중에서 다 소중하지만 제일 먼저 관리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마음 말고, 그 마음이 당연하지. 마음 관리가 첫째고, 육체 관리. 입부터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우리 천수경 천문이구만. 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 눈으로는 조금 성질내도 법에 안 걸리고, 말 잘못 해놓으면 그거는 뭐 딱 걸린다. 눈 약간 부릅떠도 괜찮죠? 귀로 남 말 좀 들어도 그건 안 걸려. 근데 입은 잘못하면 큰일 난다. 말 하든지 말은 적을수록 좋고, 하더라도 향기가 난 얘기하라. 남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항상 편안하게. 상대방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꾸지람도 해야 돼. 그런데 소인배들은 아무리 친한 사람도 꾸지람은 듣기 싫어하더라니까. 저를 위해서 꾸지람 해주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안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칭찬에만 넘쳐버리고. 그래서 말 항상 조심하라. 남 흉보지 마세요. 앉으면 흉보았지? 큰일 난다. 그 뒤에 거기 들어가 봐. 되는 일이 없다. 이제부터는 늘 참여하고 말 조심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하란 말이야. 구업. 이빨 깨끗이 해. 내가 이빨 아프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잠잘 때 꼭 양치질하고 밥 먹고 즉시 양치하고. 입에서 나는 늘 고름을 먹었더라니까. 이빨이 잘못해가지고 늘 단 것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그러다 보니 이빨 베려버렸어. 그리고 피난 것도 모르고 고름을 마셨으니 입을 쭉쭉 받으면 고름이 나와요.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래 늘 깨끗이 하고, 잘 때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소화도 잘 되고, 기분이 뭐, 야, 내가 오래 살겠구나 싶어. 우리 입 썩은 줄은 그것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빨 나쁜 것을 간호사가 가르쳐, 의사는 안 가르쳐 줘요. 이 간호사가, 스님 아무리 양치질 잘해봐야 입안에 이건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3분만 안 하면 수백만 마리가 생긴다는 테레비 보고 알지 않아? 근데 이렇게 습뿌린 같이 생긴 거, 그것을 이렇게 보라가니까, 아, 이게 그거가 꽉 끼었어요.
그래서 특히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많고서는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빨 틈도 생기고 이빨 수시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빨도 깨끗이 하고 차라리 건강해서 우리 다 120살까지 125살까지는 살아야 그리고 건강해가지고 공부를 한 이런 것이다. 에? 그 오래 살라고 고통받으라고 사는 게 아니라 수행이란 바로 저런 것이다. 다음번에 내가 이제 무화선사 그 시가 하도 좋아서 내가 다음 달에 자세히 할 거예요. 정말로 126살까지 사는데 생명을 연장하는 법도 거기에 있다니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좋잖아. 나쁜 짓 하고 그럴 바 일찍 가야 되지만 좋은 일하고 그것은 건강은 좋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생각을 비워. 좋은 생각하고 보살행하고. 알았죠? 그럼 멋있다. 어디 가나 참 저분은 틀리다.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향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미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그 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말. 이건 하루에 100번씩 해도 좋은 말이구만. 또 생각하고. 또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썩 내 말이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날 만나고 인연이라 싶어서 항상 웃으라겠지. 딴 한 후보는 스타일도 좀 옛날 그 좋은 스타일 당장 바꾸더라니까. 난 누구든지 이익되게 해주고 막. 그렇다 해서 나를 오해하지만 나는 누구 팬도 아니야. 다 내 팬이지. 전부 우리 팬이라. 전혀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을 이익되게 해주려고 노력해.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이 나오지만 내 법문을 잔소리로 들으면 큰 구업죠. 내가 말을 그렇게 애끼다 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익되게 해주고 하던 말도 하고 큰 거력이 돼서 받아주면 나는 그보다 더 기쁜 거 없어요. 나는 예전에 묘각사에서 그 아무데 없는데 일부러 내가 그런 데 간 게 아니라 아무도 사람 내가 마음 편한 게 좋더라고. 그래 거기 가서 그 혼자 있을 때인데 소도 잘 못 알아요. 그러니까 그 쪼자가지고 그 저 밭 꿰이로 쪼자서 고추도 갈고 콩도 심고 그 녹 저 뭐 팥도 심어서 콩을 14가마에 한 적이 한번 있어요. 팥을 두 가마냐고 고추도 상상만 해봐요. 아침만 일어나면 일하고. 근데 초창기 때인데 어느 할머니가 아주 훌륭한 할머니가 있어. 그 옛날에 그 할머니는 호랑이도 막 그냥 타고 다녔다는 소문도 있어. 그 첩첩산중을 옛날 그걸 호식도 해가요. 동그 호랑이굴도 있는데 그거를 넘어다닌 할머니인데 손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손자가 학교를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가 뭐 중학교를 나왔는가 그때 기억에는 그렇구만. 근데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고 얼마나 가난한지 따로 밥을 해 먹었어요. 나는 굶어도 되지만 가서 굶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저쪽 가서 불땐 데다 거기다 올려놓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도 보통 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거기서 사는 거 보면 그래 그렇게 공부를 검정고시 합격하고 고등학교 나오더니 법원에 들어갔어요. 그래 지금 그럼 법원에 들어가면서 대학까지 이제 나온 거라. 그래 지금은 높은 자리 갔어. 하도 가 착해서 내가 군대 면회 가네 가하고 우리 이강훈 교수하고 둘이 왔구만. 내가 오늘 여기 왔구만 지금 부부하고 오늘 보니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높은 자리 갔어 법원에 지금. 정말로 그 성공했수구만. 에? 뭐 이름 밝혀도 괜찮지만 내가 뭐 본인 때문에 안 갚을게. 어쨌든 그 성공한 보시면 그렇게 반갑다니까. 절망 그건 못 씁니다. 하면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이 있구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방과사처럼 살아온 건 아니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안 가져본 사람은 방과사처럼 한번 가져봐. 버렸거든 좀 멋지게도 쓰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봐야 깨친 것만 같지 못하다 그 말이요. 깨달아버리면 영원토록 대자유입니다. 뭐. 그래서 그 교수가 자기관리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다 돌았어요. 일본을 돌면서 나는 우리가 100년 후에 우리 일본처럼만 좀 살았으면 내가 그 원이라. 여러분들 일본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째서 일본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는가. 나는 그걸 보면서 불교가 90%가 불교예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단결하고 고루 잘수하고 검소하고 그걸 왜 요괴하냔 말이오.
아, 못 산 나라보다 잘 살고, 그러면 존경해야지. 그 시기한 거, 그걸 못 쓴 거요. 큰 죄 지은 거라. 예? 그리고 70%가 한국 사람이래요. 어, 일본 사람이 밝히지 않아. 천황도 내 피는, 예? 한국 피가 흐르고 있다 하지 않아? 알고 보면 우리 조상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요. 응? 빙하기가 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 아프리카만 좀 남았대요. 요 과학자들 말이 그래 안 해? 그럼 적어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내 부모의 형제가 아니고, 내하고 무관하지 않단 말이요. 기름발레 나는 짐승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죄만 퍼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요. 에? 거들거리고. 그 아는 거, 벼슬 그 몇 푼 하치나 돼? 그럼 뭘 하면 보복이나 하려고 그러고. 칭찬해지면 넘쳐버리고. 그래서 나는, 높은 사람은 확 휘어 잡아놓고 보구만. 스리랑카 대사가 3일 동안 여기 있어도 내가 안 맞는 이유가 있어. 나는 인연을 맺기가 싫어요. 도둑놈 내 싫더라고. 강도가 싫으면 잘 산 사람, 똑똑한 사람도 내가 멀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연히 이렇게 만나면 그거는 내가 피할 길이 없지만은, 괜히 그 대부분 잘 살고 높은 사람들이 거들거리더라니까 어깨 힘들라고 그러고. 그게 몇 푼할지 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래서 확 눌러보고, 그래도 좋아하면 그때 내가 이 친구 삼지. 예? 그렇고. 그래서 일본을 거길 다 돌면서 내가 이제 그 느낀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한국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부산이 보여. 또, 그 오모작이라는 데를 가보니까요. 거기서 보면 대마도가 한눈에 다 보여. 그리고 부산, 한국이 보여. 부산도 보이고.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 가마귀 머리맡이 생긴 그, 자. 그 다음에, 이, 야스쿠니라는 말 있지, 신사. 신사가 제일, 바다 해신이 제일 오래된 데가 그 대마도 여기가 있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듣는 얘기인데,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해신이 난, 그, 딸하고, 또 산신의 난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보물을 세 가지죠. 그 보물이 뭐냐면, 옥하고, 칼하고, 거울이요. 옥은 부를 상징하고, 칼은 힘을 상징하고, 거울은, 예, 종교를 상징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근데, 이, 거울은 곧 마음이거든. 마음을 잘 다스린 것이 예로부터 종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앙심이 있어야 이 통치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이 없으면 통치를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 둘이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갖고는 안 돼. 부가 있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이 세 가지 하나만 빠져도 오래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다 그러더라고. 이제 고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오모작에 가서 그 한국도 보고, 그 핸드폰도 된다 하더라고. 대마도를 다 한눈에 다 일몽이 보고, 이제 만관교가 있는데, 일만만자, 관문이란 관자. 그 만관교가 옛날에는 그 하나가 붙었는데, 노일전쟁 때 그거를 끌어버렸다 하더라고. 아주 얄막한, 얄팍한데, 옛날에도 아주 조막한 물이 넘어들었겠어 보니까. 그걸 그냥 군함이 그거를 통과하도록 넓혀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전술적으로 아주 유리한 거예요. 노일전쟁에 아주 핵심적으로 그 이기게 했다더라고. 이제 그래서 끊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서 지은 시여. 근데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놓고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잔잔해. 아주 그냥 문화발식으로 이렇게 복잡한데, 하천이 깨끗하고, 그 집들을 지어놨는데 보니까 바닷고기들이 놀고 그래요. 아주 깨끗하고. 그, 거기는 이제, 그, 해산물도 풍부하지만은, 이, 그, 진주 같은 양식. 그렇게 부자태가 나. 큰 산은 아주 원시림으로 가득 차있고, 집도 깨끗하고, 전부 다 아주 절감같이 조용하고, 그렇게 좋더라고. 사람들 사는 것이 다 부럽던데, 그걸 보면서 내가 지은 시여. 예? 한번, 그, 읊어봅시다. 나무화물탑을 볼 때 같이 부르소. 담북형상 대마도는 부산 일본
충유도로다 날 무하이니 답을 오모작 사방관하니 삼조 신기 만관교로다날 무하이니 답을 남북형상 대마도는 여러분 대마도라는 것은 다 알죠? 근데 왜 대마도라 한 줄 아세요? 남쪽 섬, 북쪽 섬이 말이 서로 대하는 것 같다 해서 대마도라 했답니다. 아, 나 이번에서 알았구만. 그 대할 때 있자, 말 맞자. 남북 형상, 그 모양이 말이 서로 대한 것 같다 해서 대마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형상 대마도는 부산 일본 중유도라, 부산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섬이더라, 그 말이에요. 에? 부산과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섬은 독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기 때문에 부산하고 일본하고 중간에 있는 섬은 틀림없이 대마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모작 사방관하니 오모작에서 세상을 다 둘러보니 삼종신기만관교로다 삼종 세 가지 신비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내가 이 만관교를 건너라. 그 다리 건너면서 내 지은 신데 일본 사람들이 세 가지 보물은 옥과 칼과 거울이지만 내가 보는 삼정신기는 그게 아니단 말이오. 그럼 뭐냐?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이걸 쉽게 말하면 본래 없는 이치, 두리안 이치, 분명한 이치 갖고 이 만관교를 건너라. 만관교는 일만만자 관문. 얼마나 복잡하면 만관교라고 했겠소. 아주 복잡한 관문이 거기를 통과해. 그러니까 그 이 세상살이가 전부 만관교더라니까. 여러분도 이 삼종신기를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을 멋지게 살아보자 그 말이요. 아 이때 박수 나와야지. 응? 응? 세상을 없으면 없는 대로 멋있게 살아. 방거사가 자꾸도 없이 살아도 멋있게 산 사람 있고 또 많이 가지고도 멋있게 베풀고 사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한법도 취할 것이 없는 도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법도 버릴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본래 없는 이치에서 우주가 본래 없어요. 너 하나도 본래 없는데 뭐 죽음에 벌벌 떨 거 없잖아. 본래 없었다 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어?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있었으면 지구는 본래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뭐였다 흐트러졌다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두려울 것이 없고. 두려운 이치에서 보면 너와 내가 두려워. 남 잘 때면 그건 내가 잘 된 거예요. 저 그게 잘 안 되면 어머니 마음으로 세상 보면 된단 말이에요. 아들 잘 된 거 시기한 어머니는 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에? 아니면은 더 가까이 보려면 다 내 몸이다. 내가 사기쳐봐. 사기꾼이 나타나. 좋은 일 하면 좋은 사람 모이고 내가 그래도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귀한 분을 내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더구나 참 귀한 분 중에서 정말 이 자리에 오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우리 또 선방 스님들 이 더운 여름에 정진한 것도 다 귀하고 또 다 토요일 날은 또 일도 많아. 다 만사 제끼고 이렇게 와주셨으니 내가 오늘 얼마나 내가 고맙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뭐 하나 건사하게 읊어가지고 은하에 보답해야 안 되겠어? 이게 좋을 때 너무 왜 내가 박수 칠 때 안 쳤냐니까 정신 나버렸다 하더라니까. 에이? 진짜 좋은데 정신 나버려서 안 치면 뭐 좋다. 그래서 전부 내 모습으로 보잔 말이야. 부리돌이. 그 다음에 분명한 이치에서 볼 줄 알아요. 그게 묘령이요. 척사 현장으로 산은 치기도 치고 정은 드러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묘령이라.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꾸지람도 해야지 미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옆에 분들이 다 어떻게 하면 깨닫고 내가 깨쳐야 되겠다. 그런 보살심이 없어서는 부끄러운 줄 알으란 말이야. 자비심이 없으면 그거는 못 쓴다면 깨친 병에 들고 에? 다음 달에 내가 한 그 무화선사 그 열반송을 지대로 해석하는 동석 고금에 성속을 막는 그 지대로 해석한 사람 내가 3배 전한다니까 그래.
유불선에 톰달한 스님 보고 하나님 안 나가더라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 스님 그 나만 보면 겁낸다. 그래 통달한 스님도 안 나가더라니까 그래. 글자 한번 보면 나간데 안 나가. 내가 그 무화선사 속에 들어가니까 풀리더라니까 그래. 그것도 다음 달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꼭 오세요.